think that I'm afraid, but I don't break. I heard you question my stability. You think I fall just like a guillotine, but I am here to stay. Won't look away. Storm is coming, so you best start running. No, you can't control. Feel it in my bones. I'm coming for the, coming for the. For the throne.자, 여기 보시는 휠과 타이어는 깔끔하게 세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드라잉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냐, 기본적인 코팅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탈지를 해줄 겁니다. 탈지가 뭐냐, 이 표면에 각종 오염물과 기름 성분, 코팅을 방해하는 성분들을 알코올 계열 관련된 성분을 가진 케미컬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작업을 할 겁니다.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리뷰를 하는 입장이고 소개해드린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탈지 작업을 해주시면 코팅층에 안전한 본딩, 그리고 최선의 결과, 그리고 나서 성능이 좋지 않다면 욕을 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베리타스라는 친구는 라바코스메티카 라인업인데 물과 희석 그래서 쓰는 제품이고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보건 콘텐츠에도 쓸 만큼 성능이 좋으니까 이걸로 일단 전처리 작업을 하고 깨끗하게 코팅을 하기 위한 여정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처리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이 제품은 스파샨의 다이아왁스입니다. 타이어 코팅젤이에요. 일본 메이커인데 이 제품들이 보면 감성을 강조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타이어 광택제를 바른 이유는 미관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광택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이아왁스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 펄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정확하게 보이시죠? 요거로 뒤져 볼게요. 자, 어느 정도 제형이 느껴지시죠? 타이어 표면에 붙어서 펄 도장처럼 광을 내줘요. 일단은 유리 패키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우세하다. 보통 타이어 펄을 이런 걸 이용하시죠. 자, 아이고, 이거 흘러버린. 처음에 좀 스펀지 어플은 흡수가 돼야 되거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돌리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쉬워요. 물성이 거의 수성급입니다. 완전히 찔뻑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바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물성이 좀 좋으면 이런 틈 사이에 잘 스며든다, 잘 들어간다, 흘러 들어가겠죠. 조금씩 스탬프 브러쉬용으로 된 걸 이렇게 딱 쓰면은 이 녀석은 훨씬 완벽하게 발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펄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시죠?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리콘 성분 제형이랑 그 미세한 다이아 가루가 만나면서 밀착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얇은 막이 생기겠죠. 그렇게 경화가 됩니다. 경화가 되고 나면 내구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제가 나중에 테스트를 한 걸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바퀴가 회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달 전부터 테스트한 결과는 상당히 고급지다. 미친 듯이 막 확 튀는 것도 아니고 은은하게 타이어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화가 되고 나면 색깔이 싹 죽어요. 반광으로 변하거든요. 발림성도 상당히 좋다. 매우 우수. 사실 일본 제품이라서 좀 소개해드리기 껄끄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나서 성능적으로 봤을 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게 또 배울 점이 있는지, 또 어떤 것도 걸러야 하는지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시너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쉽게 발리죠. 진화감 없으십니다. 시너지 휠이 안 묻은 면으로 버핑해 주시면 끝납니다. 나는 꼼꼼하다 하면 버핑용 타월을 따로 쓰시면 돼요. 이거는 버핑 타월이에요. 초극세사 느낌인데 리면 코팅 버핑할 때 쓰는 그런 느낌입니다. 라보코스메티카 라인업이에요. 이런 걸 쓰시면 한 번 더 이제 버핑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잔여 코팅제도 조금 더 버핑이 되면서 광이 확 살아납니다. 젖은 타월들 문질러봤자 전혀 좋을 게 없거든요. 카보 실록시 기술이라는 건 보닉스만의 독점 기술입니다. 카본, 뭐 실리콘, 테크놀로지 합성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또
SiO2 계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내열성도 가지고 내구성도 가지고 한번 시공을 하고 난 뒤에 뭐 시간이 좀 남다 하면 한 5분 10분 정도 더 있다가 한 번 더 이제 레이어링 하셔도 되고 그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일반적인 코팅제를 여기 뿌리면 안 되냐 하실 수 있지만 뿌려도 됩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나온 제품과 그 목적에 맞게 개발되어진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일단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사실 지금 휠 코팅제라고 하면 거의 한 3만 원대에 넘어가는 게 대다수입니다. 비슷한 성능에 혹은 더 월등한 성능에 가격이 낮아진다 하는 건 상당한 경쟁력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가성비라고 논하기도 하는데 이 가성비를 논하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이 시너지 휠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일단 작업성 완벽합니다. 정말 쉬워요. 그냥 스쳐지면 없어지고 면적도 굉장히 작게 소모를 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 스피드 폴리시 타월인데 뭐 한 면 가지고 휠 한 장이 끝납니다. 광도도 약간 웬눅의 성질이 뛰면서 사이버틱한 광이 납니다. 너무 강하면 촌스러워져요. 근데 이 녀석은 은은하게 빛을 쪼개면서 요거를 이제 하루 딱 경화를 시키고 나면 광이 더 올라옵니다. 자, 비딩 테스트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공하고 나서 5분 정도 뒤에 한 겁니다. 자, 밑에 칸을 한번 볼까요? 발수가 상당하죠? 정말 우수합니다. 좋죠? 초발수 그 이상입니다. 이 친구. 자, 곧바로 스파션 다이어왁스 비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경화가 되기 전의 상태예요.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 손가락이에요. 가까워요 지금 엄청. 바로 앞에 눈 대고 본다 생각해보세요. 좀 웃기긴 하네. 매우 우수. 만 하루가 지났고 주행거리는 한 40km에서 50km 정도 사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펄이 엄청 많죠. 이게 다이아 가루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타이어에 묻어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타이어를 조금 더 미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거죠. 일단은 내구성 테스트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장시간을 테스트했고 아, 이 녀석이 정말 무서운 녀석이구나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표면을 보시면 이렇게 다 묻어있죠. 이거는 솔로 막 문질러도 거의 안 떨어집니다. 완전 한몸이 돼버렸어. 슬릭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타이어의 슬릭감을 재는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광택도는 미친듯이 막 광이 나진 않는데 유광과 반광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비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덩 하면서 내려가죠. 이런 거 보세요. 지금 더군다나 옆에 뭐 필코팅한 것도 발수가 상당히 좋죠. 어우, 이거 장난 아닌데. 잠시만, 이거 뿌리다가 이거 나중에 테스트 할랬는데. 오, 화이트 타월을 이용해서 방호성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이 부위가 물이 안 묻었기 때문에 물이 묻어 나오죠. 이게 이제 안 쌓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좋겠지만 코팅의 목적은 더러운 오염물을 얼마나 쉽게 닦아낼 수 있게 하는가, 그게 이제 방호성의 척도라고 저는 오랫동안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느껴지더라고요. 코팅이 돼 있는 면이 한 달이고 두 달이 돼도 기본적인 프리워시만으로 오염물이 씻겨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하루 됐는데 뭐 먼지만큼 쌓였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약간 경사가 지금 져 있죠. 이 각도가 제가 볼 때는 한 40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휠의 이제 각도로 봤을 때 그거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와, 잠시만. 우와, 지 혼자 떨어지는 기가 저거. 헐.
야, 이게 리얼 테스트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 장난 아닌데 이거. 잠시만. 물방울이 굉장히 굵게 뭉치는데 이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왜? 자잘하게 맺히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맺혀 있으면 안 떨어져. 그러니까 발수라는 게 밀어내는 거죠. 떨어져야 된다고. 바닥으로 어디든 흘러서. 맞죠?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든 흘러가려고 막 용을 쓰잖아. 애가 막 힘겹게 내려가는데 합쳐져서 간다 아닙니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발수력을 체크하는 저는 기본적인 그냥 척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뭉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기는 평면이에요. 거의 진짜 90도인데 그러니까 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고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지금 깔끔하게 없어졌잖아요. 맞죠? 이게 지금 서 있는 상태니까 그렇지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기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주행 중에는 비를 맞긴 하지만 휠에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정차를 해놨을 때 어디 주차를 해놨을 때 소나기를 맞거나 자잘한 비를 맞는다 했을 때 이게 이제 유효하다는 거. 오 슬릭감. 잠시만 이게 내 슬릭감 테스트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 슬릭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닦지 않은 면이에요. 물도 닿지 않았고 한 번 더 뿌려볼게요. 아이 징그럽다 야. 아 징그럽노. 와이씨. 일단 제품 설명에는 상세 페이지겠죠. 거기는 초발수라고 돼 있어요. 이 초발수 이상해요. 일단 보닉스는 주구장창 한번 파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랑 실성능이 거짓말이 없어. 보통은 이제 쿨러를 치거든. 근데 그런 게 없다. 이 발수 능력이 좋으면 뭐가 좋은데? 라고 질문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궁금하시죠. 이 발수 능력이 좋으면 오염물을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먼지가 이렇게 쌓이죠. 공기 중에 막 오염물질이 막 붙을 거 아니야. 붙으면 표면에 이제 가라앉겠죠. 막 붙어 있고 그러면 비가 막 내린단 말이지. 막 물이 묻고 막 가요. 아 광도 막 반짝반짝하네. 지금 이렇게 오염물을 같이 끌고 내려가. 보닉스라는 회사 자체가 브라질 회사인데 브라질 자체 내에서도 점유율이 엄청 높습니다. 저도 물론 물건을 사는 일반 오너 입장이지만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 보세요. 성능이 좋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제품을 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다 지금. 왜? 3개월 동안 쇠가 빠지게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 카메라를 녹화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니 와 기대 이상의 성능이 나와버렸다 하니까 담는 나도 너무 기분이 좋고 만약에 나중에 구매하실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상당히 기분 좋게 셀프 디테일링 세차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겠죠. 보닉스 블렌드 편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류의 슬릭감하고는 훨씬 다릅니다. 아주 좋다. 한 배로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미끄덩미끄덩하거든요. 이것도 좋아요. 슬릭감이 좋은 건 실리콘이란 자체가 아시다시피 좀 물렁물렁하고 미끄덩하고 하죠. 그 얇은 코팅막이 여기 씌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내화학성도 좋다. pH 2부터 10위까지 버팁니다. pH 2부터 10위까지 버틴다는 건 웬만한 세차 시장에 나온 셀프 디테일링 케미컬을 거의 다 버틴다. 그 정도로 이제 내화학성도 뛰어나고 기본적으로 제조사 설명에 의하면 내열성이 250도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뭐 250도밖에 안 돼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2년 전에 확 고속으로 달리다가 고속도로에서 막 내려가지고 온도도 재보고 했는데 일단 휠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이다 보니까 열이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이게 이제 에어로다이나믹스라고 해서 공기 역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식습니다. 근데 왜 내열성을 강조하느냐? 뜨거운 여름 주차를 해놓는다든지 주행을 한다든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열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내열성이 중요하다. 그래 내열성이 좋지 않으면 코팅제가 녹아버립니다. 그렇겠죠?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팅층이 없어지니까 이건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녀석은 상당히 좋은 녀석이다. 국소 부위를 이용해서 내화학성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다가 아보코스메티카 퓨리피카 네, 원액은 선성입니다. 그 다음에 마프라 휠앤타이어 클리너 퓨리피카 원액을 바로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이건 뭐 세정제가 좋은 거야. 얘가 좋은 거야. 발수 그대로 다시 돌아왔죠?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일단 산성은 통과. 세정제도 밀어낸다 지금. 이 세정제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이 세정제 자체를 오염물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물도 오염물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코팅제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친구가 이 세정제를 밀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거의 지금 평면이거든요. 이렇게 평면인데 밀어내잖아. 이해하셨죠? 보통은 알칼리 세정제를 많이 쓰시거든요. 밀어내고 있죠. 프리워시했다고 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밀어냈다. 그러면 네, 여기 현재 보시고 있는 휠과 타이어 상태를 보시면 오랫동안 세정을 안 했다는 걸 느끼실 건데, 각각 스파샨 다이어왁스 타이어 코팅 트림 젤 그리고 보닉스 시너지 휠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보닉스 블렌드 스프레이 왁스 고체왁스 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세정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그 알칼리 세정제를 이용해서 타이어 갈변을 제거하려고 물리적 마찰을 계속 일으켰고, 보시다시피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아직도 붙어있는 걸 보니까 이 녀석의 내구성이 특출나다. 촬영을 하고 장거리 주행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일상적인 주행을 하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속력을 떨어뜨리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대단히 잘 버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벤츠 S클래스 쿠페인데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진이 특출나게 잘 나옵니다. 한 이틀 정도만 지나도 분진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런 특성을 감안하면 과연 고압수만으로 날아갈까? 근데 이 고압수만으로 다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세정은 필요하게 돼 있는데, 얼마나 이제 힘 안 들이고 덜 세정하느냐에 따라서 체력적이나 세차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고, 클리어 코팅층이 덮여져 있는 휠 자체에 보호하는 역할에서 코팅을 하는 거지, 뭔가 세정을 정말 쉽게 하려고 코팅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물리적인 세정인데, 그 전에 이제 분진이 좀 덜 쌓이면 늦게 더러워지겠죠? 맞죠? 그러면 세차하는 타임이 조금 늦어져도 혹은 좀 오래도록 방치가 돼도 안심이 된다. 그래서 좋은 코팅제를 바르고 찾아내고 바르고 라는 편이고, 이 시너지 휠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 대단하지 않습니까? 3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놔두면 한 반년 이상은 그냥 갈 것 같아요. 타이어만 교체를 안 한다면 제가 계속 놔두겠는데, 이제 교체를 촬영이 끝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3개월 동안 제가 일상적인 주행을 계속하면서 비를 맞고 눈을 맞고 겨울을 보내면서 빗속을 달리고 알칼리 세정제로 닦고 솔로 문지르고 이런 것들을 다 겪었고 테스트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긴 시간의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휠 코팅 한 것과 안 한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한 40일 가까이 세차를 안 한 거죠. 안 했는데 이렇게 남아있진 않겠죠. 코팅층과 함께 날아갑니다. 들러붙어 있는 거지. 프라이팬 들러붙듯이.